여기 이제 저는 그냥 안 안치고 여기 이제 시래기 양념한 거를 들기름에 한번 볶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래기 넣고. 너무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너무 달구시면 들어가면서 얘는 양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들기름 자체는 발연점이 좀 낮아요. 그래서 타기 쉬우니까 이제 너무 달구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두르면서 온도를 올리면서 이제 볶으시는 거죠. 아, 너무 달구지 않았을 때. 네네. 들어갈 때 막 짱 소리 나면 이렇게 타거나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으로 이제 막 그 육수 부어서 하는 것보다 한번 볶는 네. 것이 훨씬 향이 오래 가더라고요. 네, 향도 오래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래기 특유의 약간 텁텁하고 이제 그런 향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서 맛술도 들어갔으니까 볶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맛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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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네. 시래기 네. 이것이 그렇게 네네. 좋은 것이요. 그렇죠. 네. 아이고 이 시래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글자글 이렇게 네. 이제 소리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아까 이제 썰어놓은 양파. 양파. 네. 이제 양파 이렇게 좀 깔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두부를 얹을게요. 아하, 네네. 지져놓은 거. 네, 지져놓으신 두부. 아 이렇게 하시니까 아까 양념 반을 왜 남기셨는지 네. 이제 알겠네요. 네. 위에 이제 얹으시려고 그랬구나. 아.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아침에... 엄마들은 다 빅픽처가 그렇죠. 있어. 아 남은 양념을 위에 얹어요? 네, 이렇게 아.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 남은 거. 그래야? 네, 좀 이제 발라주세요. 오, 아. 간이 배죠? 네네네. 와, 맛있겠다. 네. 향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위아래 이제 양념이 있으니까 네. 간이 충분히 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런 양념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멸치 다시마 국물. 집에 아. 갖고 계시는 밑국물 아무거나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게 가운데다 부으시면 두부에 이제 양념이 씩겨 내려가요. 네. 그래서 가장자리에다가 그거는 저기 주부라면 기본 그쵸.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자리 이렇게 이제 부어주시고 네. 거의 두부 높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파 네, 그리고 이제 파도 얹고 이제 고추도 이렇게 고추. 얹고 이제 뚜껑 덮으셔가지고 네. 아 색깔이 예쁘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끓어오를 때까지 강한 불 그리고 이제 끓고 나서 중불로 줄이셔가지고 네. 대략 15분 정도 은근하게 이제 하시면은 이제 간이 이제 배이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더 네. 끓여주면 네, 네. 네, 되는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그러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15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생방송 중에 15분을 못 기다리잖아.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네, 미리 네.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국물이 잠겼는데 네, 네. 거의 이제 두부가 위에 이제 올라와 우와, 있죠. 맛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뭐요? 뭐 깨도 이제 조금 하시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들기름도 한 방울 정도 더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밑에는 시래기 이렇게 이제 시래기.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두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한번 담아볼까요? 자, 그럼 네. 완성 접시에 좀 담아주시겠어요? 짜작짜작하게 네. 네. 국물을 부어가지고 네. 야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히네요. 네. 지중해 식 다른 반찬은 필요 없겠네요. 네. 지중해 식 그래서 아침 식사 지중해식. 드실 수 있게 그 염도를 이렇게 높지 않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집된장 혹시 이제 간 너무 센 걸로 하실 경우는 된장량을 조금 줄이셔도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부 자체로 충분히 포만감도 주고 이렇게 이제 섬유질까지 같이 드실 수 있도록 자,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한국식 네. 지중해 식단 시래기 두부 된장 지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니 지중해식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서양식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굉장히 구수하게 네. 우리 전통적으로 토종 네, 그냥 토종은 우리 것이요 이것이 고기 대신에 두부가 들어갔고 네. 국물만 조금 촉촉하게 된장이 네. 들어갔고 네. 야 뚱뚱해서 여기 못 들어가네 아 이거 사건 벌어졌네 뚱뚱해가지고 여기 못 들어가. 제가 얹을게요. 네. 그 이제 이지연도, 장을 옆으로 네네. 좀 근데 이지연도 못 들어가요 네네 제가 얹을게요 네 그렇죠. 해서 잘 오세요. 선생님이 해주시고. 야, 선생님 직접. 그래서 완성을 예. 했습니다. 야, 이렇게 완성이 나오시네. 됐습니다. 네. 우리 반도 안 들어가는데. 아이고. 야, 우리 하정원 교수님 박수를 치셨어요. 예. 와, 맛있겠다. 시래기, 두부, 된장, 지짐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식 차례인데. 네. 우리 둘 다 갈 수는 없고. 네. 한 사람은 남아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뭐 옛날식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알았어요. 예.
야, 오늘 이거. 엄청 MC들이 귀엽게 노네. 야, 이거 이게 오랜만에 돌려보니까 몸이 안 도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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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가서 드세요. 네. 저는 신동진 아나운서가 이동하시는 동안에 조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꼭 짠 후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와 홍고추는 어슷하게 두부는 도톰하게 써세요. 된장, 국간장, 고춧가루, 맛술, 다진 마늘, 깨소금을 섞어서 된장 양념장을 만듭니다. 손질한 시래기에 된장 양념장을 절반만 넣어서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부칩니다. 그리고 팬에 들기름을 다시 두르고 양념한 시래기를 넣어서 볶다가 양파와 두부 남은 양념을 넣은 후에 멸치 육수를 부어주세요. 시래기에 간이 배면 대파와 홍고추를 넣고 살짝 끓이다가 들기름을 넣고 섞으면 시래기 두부 된장 지짐 완성입니다. 와. 자, 얼른 드셔보세요. 와. 부러워. 아, 어떻든지 간에 이게 예, 홍고추도 하나 가운데 두고 비만에 네. 좋다잖아요. 아침에 드셔도 부담 없이 식이섬유가 많다잖아요. 어. 이런 위에도 좋다잖아요. 예, 아우, 예. 또 아침에 배변 활동도 좋다잖아요. 쌀쌀할 때 정말 좋네요. 네. 예, 이게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시래기가. 네. 어머 어머. 자극적이지 않고. 자, 어머. 겨울에 예. 어울리는 시래기 된장 지짐, 두부 지짐을 먹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요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네. 이제 지금 음식일까요? 이제 계절에 딱 드시기 좋은 네. 이제 메뉴를 제가 시래기 황태국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가 비법 재료 이제 넣어서 해볼 건데 네. 오늘 이제 비법 재료는 네 들깨가루예요. 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시래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래기 250g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양파 그리고 대파, 홍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된장으로 많이 끓이시는데 오늘은 제가 들깨가루 넣어서 이제 구수하고 고소한 풍미 살리느냐고 양념은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된장 네. 대신에 간장 그리고 멸치 액젓, 예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제 뭐 소금, 후추 그리고 약간의 이제 맛술 요 정도 이제 준비해 주시면 개운하고 깔끔하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래기 불려서 흐르는 물에 헹궈서 준비해 주신 거를 이제 국이니까 저희 수저로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길이를 한 3, 4cm 정도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길이 되도록 네. 자 이렇게 이제 썰어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네. 이제 껍데기를 깠기 때문에 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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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야 황태 시래기국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양파 이거 다 집집마다 또 다 갖고 계시니까 그래요. 네. 국 들어갈 때 양파 좀 들어가면 이제 그 약간 시원하고 달달한 느낌 맛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파, 네, 양파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파 대파도 이제 어슷하게 그냥 집에 있는 뭐 파, 예. 고추, 뭐, 양파 칼칼하게 먹겠다 그러시면 청양고추 같은 거 이제 넣어주셔도 되고 넣어야 돼 네. 청양고추 매콤하니 그냥 내장이 시원하잖아 그죠? 그렇죠? 네. 강요를 하시는 맞아 시원해요 그래서 맞아. 오늘 제가 또 여기 더 시원한 재료로 네. 여기다 이제 황태까지 아~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양념을 만들어서 네. 이제 한번 이제 혼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양념에 자 이렇게 간장. 국간장 예, 네, 국간장 넣어주시고 감칠맛과 깊은 맛으로 멸치액젓을 좀 넣을 거예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들기름 네. 예, 좀 들어가고 그리고 맛술 맛술 네. 또 들어가요. 아, 예, 다진 마늘 특유의 또 냄새가 네, 있죠. 네. 예. 없으시면 청주나 소주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술로, 네. 먹다 남은 이제, 집에 먹다 남은 뭐 소주나 맥주 그렇죠.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사용해. 예,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된장 넣으시는데 제가 오늘 된장 안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간을 소금으로 소금 간 해주시고 깔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후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자 이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한명숙 선생님 간하고 저하고 엄청 비슷하네요. 저는 네. 황태국이랑 묵국에는 무조건 후추 들어가야 되거든요. 후추, 예, 후추 들어가죠. 무조건 청양고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맵대니까.
그다음에 이제 멸치 액젓 보니까 여기 오늘 제가 사갖고 가야 되는 게 생각이 났네요. 네. 아침에 그 아내가 저기 오늘 집에 올 때 까나리 액젓 사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대파 네. 김치 만든다고. 네. 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네. 여기 그 저 네. 시래기에다가 바로 그 황태 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래 이게 황태 좀 말라 있잖아요. 네네. 이제 황 그 시래기 자체가 촉촉하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넣고 섞어서 볶으시는 거예요. 네. 아하, 네. 볶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볶아요? 추워야지 그러면. 뜨거워요, 선생님. 네. 조심하세요. 아 뜨거. 제가 옮길게요. 얼굴 진짜 뜨거우신가 보다. 네네. 뜨거워요.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요. 예. 네. 아 우리가 옆에 진짜... 행주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 행주, 행주. 아, 됐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네, 볶을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볶아서 육수 내가 네, 육수 끓이면 끓이시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게 또 이것도 달고 너무 달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들기름을 충분히 넣으셨을 경우는 굳이 이제 기름 안 두르셔도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아, 이미 양념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니, 양념에 들어가 있고. 들기름이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또 연기 나더라고요. 네, 그럼. 네. 발열점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네. 들기름을 너무 가열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처럼 가열하기 전에 네. 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볶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파, 이제 홍고추, 뭐 이제 이런 재료들 있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넣고 이제 국물 붓고 끓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때 저는 뭐 멸치 국물 또는 다시마 국물 하시는데 혹시 겨울철이라 우리 집에 사골 우려놓은 거 있다. 아~ 그럼 그거 쓰셔도 굉장히 구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물 부으시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끓이시는 거죠. 단호박을? 예, 네, 그래서 이제 100도씨까지 끌어 올라와서 약 중불에서 약불 사이에서 25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옆에다가. 했죠. 네, 25분. 네. 끓였어요. 네. 네. 그럼 네.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파도 좀 넣어주시고. 파를 처음에 넣지 마시고 좀 나중에 남겼다 넣으시면 이제 풍미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고추도 이렇게 이제 좀 넣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비법제를 처음에. 네. 들깨가루 말씀드렸어요. 근데 들깨가루는 너무 일찍 넣고 끓이시면 분리가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간도 다 됐고, 자, 이건 이제 부들부들 잘 익어서 마지막에 퍼야 되겠다. 그때 마지막에 이제 끌어오를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끌어오를 때. 네, 간 다 맞추시고. 그래서 들깨가루 넣으시고는 한 번만 끓여서 드시면 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담아볼게요. 야, 내가 그래서 들깨가 분리가 됐어. 마지막에, 네. 네. 혹시 이제 뭐 좀 더 고소한 풍미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들기름 한 방울 마지막에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들고 계신 게 들기름. 들기름. 네, 저는 조금 네. 남겨놨거든요. 그냥 이걸 네. 그냥 먹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 여기다가 조금 넣을까봐요. 네. 네. 자, 그러면 완성. 오. 네. 해서 이제. 된 그릇에. 자, 여기서 이제 퍼주시면 되는데, 아까 신동진 아나운서가 드셨으니까. 네. 이번엔 뭐 이지현 씨가 드시죠. 가위바위보예요. 또 할까요? 네. 저는 공정한 걸 좋아합니다. 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왔어, 느낌 왔어. 아, 두 번째 비트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야, 진짜 왔네요. 야,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레시피 네. 읽어주세요. 바로 네. 읽으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들깨, 시래기, 황태국 맛있게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시래기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꼭 짠 후 껍질을 벗기고 3, 4cm 길이로 썹니다. 황태채는 4, 5cm 길이로 자르고 양파는 채 썰어서 홍고추와 대파는 어스 썰어서 준비합니다. 국간장, 멸치액젓, 맛술, 다진 마늘, 들기름, 소금, 후추를 넣고 양념을 만든 후 시래기와 황태를 넣어서 무쳐주시고요.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시래기를 넣어 볶은 다음 멸치 육수와 양파를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국이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25분 동안 끓여주시고요. 시래기가 부드럽게 익으면 홍고추와 대파를 넣어서 살짝 끓인 다음 들깨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서 완성하면 맛있는 들깨 시래기 황태국 완성입니다. 더 자세한 조리법은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게시해 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들깨 시래기 황태국까지 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제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우와. 이기셨으니까 드셔야죠. 예. 와, 이거 완전 다르네요. 향이. 딱 오늘 드셔야 됩니다. 네. 야. 해서 같이 네, 드셔 보세요.
와, 진짜 고소하다. 어머머. 와, 시원함과 고소함과 네, 고소하고 구수함과 우와. 야, 진짜 맛있다. 아니 여기에 예, 네, 지중해가 다 있네. 조랭이 떡이 들어가면 한 끼 너무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동심이 같은. 네, 네. 와. 야, 정말 고소한 내용이 그냥 막 진동하는데요. 네. 이쯤에서 지금 시각 이제 정각 2시가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는데요. 아침은 몇 시에 먹는 게 좋을까요? 예. 네, 뭐 사실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식사 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일찍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 보통 우리 한 8시 반 정도에 대부분 출근하시니까요. 이거를 네. 기준을 봤을 때 한 7시 반이나 8시 정도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후에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출근 과정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 이제 더 받아보겠습니다. 아침엔 화식보다 생식이 좋다. 좋다 해서 오전은 과일 야채만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고픔, 손발 저림 등 부작용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될까요? 네. 아, 아침에 화식보다 생식이 좋다는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는 걸 화식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익혀서 먹는 익혀서 먹는 거. 네. 생식을 그래서 지금 생식 위주로 오전에 하시는데 뭔가 좀 손발이 저리다고 하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식사해도 될까요? 네. 글쎄요. 그 생식이 어떤 종류 드신지는 제가 잘 명확하진 않지만 네. 뭔가 지금 영양소가 불균형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무조건 그냥 생식을 해가지고 그냥 그 채소 위주의 어떤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골고루 섭취하시는 건 가장 좋으니까요. 만약에 절이고 하신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 몸에 꼭 필요한 어떤 그 중요한 원소 물질 같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화식이냐 생식이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네. 저희 지금 앞에 성인병 예방에 좋은 한국형 지중해식 식단인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네. 일단 서리태 현미밥 3분의 1 공기인데 제가 봤을 때 3분의 2 공기를 봤습니다. 이건 이지연용이고요. 둘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시래기 두부 된장 지짐에다가 시래기 황태국까지 그리고 이제 우유 한 컵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너무 훌륭한. 네. 네.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보기만 해도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우리 식 지중해 식단. 예. 뭐 이 식단이라면 사실 어르신들도 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중해식 식단의 경우 하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일이나 채소, 또 견과류, 통곡물, 식물성 지방인 올리브유, 유제품, 또 생선 고기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식단이잖아요. 이걸 한국식으로 통곡물은 서리태. 그리고 현미를 활용해서 서리태 현미밥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채소의 경우에는 시래기와 또 두부가 들어간 시래기 두부 된장지짐, 또 시래기 황태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식물성 지방이 올리브유 대신에요. 들기름이랑 네. 또 들깨가루를 듬뿍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백질 이제... 섭취 같은 경우에는 네. 생선고기, 또 황태와 두부로 대체를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우유까지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최고네요, 진짜. 네, 네. 네.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그 내용이 또 여기까지인데요. 네. 예. 내일 이 시간에는 노안으로 또 안경이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딱 맞는 안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착용하는 법 자세히 또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오후 1시 생방송 오후 1시 내일도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먹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